안녕하세요. 마푸나루입니다. 오늘은 지금까지 만들었던 우리가 노바 기체의 플라이트 컨트롤러인 스피디비 플라이트 컨트롤러의 이제 기능 중에 하나인데요. 스피디비 플라이트 컨트롤러는 내부적으로 이 블루투스 모듈을 갖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그 블루투스를 통해서 이 플라이트 컨트롤러에 접속을 할 수가 있는데요. 오늘은 이제 이 노바 기체의 조립의 마지막 편으로 이 스피드비를 통한 플라이트 컨트롤러의 그 블루투스 접속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아이폰이나 아이패드 어플리케이션에서요, 앱스토어에 들어가셔가지고, 앱스토어에서 스피디비를 검색하시면 스피디비 앱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앱을 일단 다운을 받으시고요. 안드로이드는 앱스토어에서 받으시면 됩니다. 안드로이드 앱스토어에. 거기서 받으시면 되고, 저는 이제 아이폰이니까, 앱스토어에서 받았는데요. 일단 스피디비를 실행을 시키시면, 맨 처음에 이제 첫 화면에서 웰컴 투 스피디비가 나오고요. 여기서 이제 이벌 모양이 있습니다. 이벌 모양을 클릭을 하시면, 주변에 있는 스피디비 플라이트 컨트롤러가, 컨트롤러의 아이디가 이렇게 뜹니다.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만든 그 노바 기체의 스피디비 FC의 아이디인데요. 요 FC를 클릭을 하면 뭐 다른 절차 없이 바로 이렇게 접속이 됩니다. 뭐 아주 깔끔하게 이렇게 접속이 됩니다. 이렇게 접속이 일단 되고요. 이제 접속이 되면 이제 그 베타 플라이트의 모든 기능들을 여기서 다쓸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뭐 일단은 칼리브레이트 엑셀러메터를 해보면 이렇게 가속계도 칼리브레이션이 되고요. 그러면서 제가 이제 수평을 이렇게 잡죠. 이렇게 이제 가속계에 대한 칼리브레이션 되고, 아밍 디세이블 플래그가 이렇게 이제 여기 우리 첫 화면에서 베타 플라이 첫 화면에서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보입니다. 그렇게 해서 지금 요 정보가 사실 되게 그 필드에선 유용하게 쓰일 것 같은데요. 보면은 이제 이게 아밍이 안 되는 이유에 대한 이 플래그거든요. 그래서 지금 보면 3번하고 17번이 들어왔는데, 이 3번, 17번은 뭐냐면, 3번이, 아밍 디세이블 플래그 3번이, 지금, 라디오하고 연결이 안 됐다라는 거고요. 조종기하고. 그리고 17번은 MSP가 연결이 돼 있다라는 겁니다. 지금 MSP는 지금 베타 플라이트가 지금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, 그래서 이제 아밍이 안 된다. 이렇게 이제 3번, 17번 딱 이렇게 디세이블 플래그가 나오고 있고요. 그리고 이제 배터리 볼티지나 뭐 캐파시티 뭐 이런 것들은 보면 되고요. 커런트 드로우 뭐 이런 것들, RSSI 뭐 이런 것들 여기 이제 첫 화면에 나오고, 이제 우리 베타 플라이트 이제 두 번째 메뉴가 보면 메뉴 구성도 똑같이 되어 있는데요. 포트 메뉴가 이렇게 다 나옵니다. 그래서 여기서 바로 이렇게 포트를 변경할 수도 있고요. 변경을 해서 세이브 앤 리부트 하면 리부트이 됩니다. 이렇게 해서 여기서 바로 포트 설정 같은 것들을 변경을 할 수가 있고요. 그리고 이제 컨피그레이션 탭도 그대로 모든 컨피그레이션 탭에 있는 모든 내용들이 여기 이렇게 보여지게 됩니다. 정말 이렇게 잘 만든 것 같은데요. 정말 뭐 이게 대충 만든 게 아니고 엄청 신경 써서 만들었다는 느낌이 딱 듭니다. 스피디비 앱입니다. 스피디비 앱이
상당히 제가 그 처음에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. 네, 대단히 그 벨타 플라이트 앱이 사실 뭐 없지만 벨타 플라이트 앱 중에서는 물론 이제 이 스피디비 FC만 지원이 되지만 그 베타 플라이트를 지원하는 앱 중에서는 가장 완성도가 높은 앱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 이렇게 이제 컨피그레이션 탭에 있는 모든 정보들을 여기서 또 이렇게 수정을 할 수가 있고요. 뭐 배터리 그리고 페이스 세이프 그리고 PID 튜닝도 여기서 바로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뭐 PID 값을 여기서 이렇게 클릭하면 바로 이렇게 변경이 가능하고요. 롤 피치 요그 값들을 다 이렇게 바로 여기서 변경이 가능합니다. 뭐 이런 기능들은 정말 이렇게 필드에서 바로바로 PID를 변경하면서 사용할 때 아주 유용한 것 같고요. 물론 이제 우리가 그 라디오 통해서 그 베타 플라이트의 이제 그 라디오 메뉴를 통해서 PID를 고글로 보면서 조정을 할 수는 있지만 이렇게 이제 뭐 직관적으로 이렇게 보이는 거는 이 스피디비의 이 앱으로다가 보면서 하는 게 훨씬 이렇게 간편할 거는 같습니다. 그래서 뭐 레이트 값이라든가 RC 레이트 값도 이렇게 바로바로 변경을 할 수가 있고요. 바로 여기서 수정도 이렇게 가능합니다. 이렇게 해서 1.5로 변경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다가 바로 수정도 가능하고요. 그래서 대단히 좀 편리하게 쓸수 있는 유용한 툴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 뭐 IC 레이트, PID 세팅, 웨이트, 뭐 디셋 포인트. 오늘 이제 지금 펌웨어 3.2여서 디셋 포인트가 있는데요. 뭐요 스피디비는 지금 3.2로 펌웨어가 세팅이 되어 갖고 왔기 때문에 특별히 제가 펌웨어 건드리지 않았고요. 리시버도 이렇게 이제 여기서 바로 볼 세팅을 할 수가 있고 모드 값도 각각 다 이렇게 세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심지어 OSD의 값까지 이렇게 변경을 할 수가 있고요. 우리 화면에서 보이는 거하고 똑같이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고 값들이 그대로 이렇게 보여지게 됩니다. 그래서 정말 이게 뭐 대단히 그 편리하게끔 구성이 돼 있고요. 뭐 처음에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아주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간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툴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.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리고 이제 뭐 밑에 가면 모터. 이 모터도 심지어 여기서 바로 움직여 볼수 있습니다. 이렇게 1번 모터를 이런 형식으로 이렇게 모터도 직접 움직일 수가 있고요. 전체 모터를 다 옮겨 볼까요? 이런 형식으로 모터 테스트도 할 수가 있습니다. 이렇게 그러면 자이로 값도 볼 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 모터에 대한 테스트도 다할 수가 있고요. 그리고 이 매핑 정보도 이렇게 나옵니다. 그래서 이제 보드하고 그 다른 뭐 런캠, DRBS 같은 거 어떻게 연결하면 되는지 뭐 이런 이 런캠하고는 이제 또 이렇게 맞추는 이런 기능들이 또 따로 들어 있습니다. 이런 기능들이 또 따로 있고 이 VTX를 또 세팅하는
예, IRC 트램을 쓰는 VTX 같은 경우에는 그 VTX 세팅을 여기서 밴드라든가 예, 뭐 채널이라든가 이런 걸 여기서 바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. 예. 근데 이제 스마트 오디오는 여기서는 못 바꾸는 것 같아요. 예, 스마트 오디오는 못 바꾸는 것 같고, IRC 트램프를 쓰는 VTX 예, 같은 경우에 이제 여기서 바꿀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. 예, 이렇게 하고 여기 이제 그리고 심지어 이제 CRI까지 예, 지원이 됩니다. 이렇게 예, 스테이터스를 치면 뭐 이렇게 현재 스테이터스도 나오고 예, 현재 정보 같은 것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. 예, 티프 값도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예, 정말 뭐 제가 보기에는 정말 뭐 베타 플라이트를 지원하는 그 스마트폰 앱 중에서는 가장 최고의 앱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. 물론 이제 스피디비를 사용하는 사용자만 쓸수 있지만, 예, 이 앱을 앱의 기능만 가지고도 우리가 충분히 그 스피디비를 사용할 만한 예, 그런 가치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 그리고 뭐 비행 성능도 뭐그 제가 본 바에 의하면 예, 그렇게 나쁘지 않은 예, 플라이트 컨트롤러인 것 같고요. 나름대로 예, 여러 가지 지원이라든가 예, 제품의 완성도라든가 이런 앱의 완성도가 상당히 높은 FC가 아닌가 예,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 예, 그러면 지금까지 오랜 시간 동안 이 노바 235 기체를 가지고 입문자 분들을 위한 레이싱 드론 만들기 강좌를 9편에 걸쳐서 했는데요. 비록 이제 좀뭐 제가 아는 지식도 많지 않고 또 이렇게 뭐 영상으로다가 강좌를 해본 적이 많지 않아서 여러 가지 이제 좀 미숙한 점도 많았지만 그래도 양해해 주시고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예, 감사하다는 말씀을 예, 다시 한번 드립니다. 예, 레싱 드론 아나토미의 마포나루였고요. 앞으로도 계속 유튜브에 예, 영상 지속적으로 올릴 예정입니다. 꼭 구독하셔서 예, 좋은 정보 계속 받아보시기 바랍니다. 예, 감사합니다.